그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 혼자 묻어두시고요. 밖에 나와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찾으시는데 좀 잘 골라서 올려주세요. 네. 영화 그 회사 제목처럼 네, 한국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회사원 보러서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 분위기 좋다. 아 참 좋다. 아이 좋아. 참 좋아. 좋아요. 좋아. 아이 좋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구독들 1300만, 하반기에 광해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원 어제 이렇게 9만 8천 명, 어제 11만 명!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21만 9천 명을 기억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10점 만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영화 하반기에 천만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안 하는 사람 뭐야? 회사원, 회사원.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찍고 편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목에 치셨잖아. 무대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좋은 평점 부탁드리고 스트레스 확 푸셨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분 있으면 마음속에 묻어두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 지금 나올 생각을 하지 마. 감사합니다. 지금